존귀하신 하늘 부모님, 천지인 참 부모님, 오늘은 1079년 설력 2월 16일입니다. 귀한 성일을 맞아 천복궁재단에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은혜 앞에 감사드리옵나이다.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지쳐가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벽이 견고해지고 있습니다. 거기에 더해서 미세먼지와 황사는 봄이 되어도 봄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자연과 인간과의 사이마저 갈라놓으려 하고 있습니다. 그리운 사람과도 만날 수 없고 그리운 자연도 마음껏 즐기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참어머님, 어머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의 고통보다 몇 배나 더 힘겨운 노정을 이겨나오신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. 그 기나긴 어두움의 세월을 인고하시어 독생녀 실체 성신으로 우뚝 서신 참어머님, 2021년 1079년에 천지사적인 가나안 복귀 노정의 실체 복귀를 위하여 이 한반도를 중심하고 섭리하시는 참어머님의 섭리 노정 앞에 우리 참복궁교회 사랑하는 식구들도 책임 다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평화의 어머니, 기적의 어머니, 통일의 어머니를 모시고 하늘 부모님의 6천년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통일가의 축복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. 평화회원 100만 회원으로 진군하시고자 하시는 그 노정 위에 우리 식구들이 또 한 번 앞장서서 부모님을 옹이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. 오늘 천복궁교회 각 구역에서 기둥으로 수고하실 식구님들에 대한 임명장과 공로패를 드리는 시간과 이세 가정의 약혼 서약식을 하게 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. 하늘을 대신하여 오늘 단 위에 세우신 김신한 교구장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옵길 바라옵고 원하옵니다. 이 어렵고도 두려운 시대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참 어머님과 하나 되는 길임을 온전히 각인하는 예배의 귀한 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길 바라올 적에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임영호 이름으로 보고 올려 아뢰었사옵나이다. 아주